에이! 너 백진이라고 알아? 백진이요? 뭐,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이래. 묻는 말이나 대답해. 알아 몰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면서 무슨 일인지는 왜 물어봤어? 이 새끼가 누굴 놀리나. 이게 반찬통. 아이씨. 뭐? 아씨? 씨? 씨라 안 그랬어. 이라 그랬어. 야 이씨. 부끄러운 마냐마에 정신을 챙기지. 어?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왜 재수없게 울고. 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백진이 아는 놈 있으면 일로 즉시 연락해라. 예 알겠습니다. 오우씨. 아씨. 아 아직 계시도 않은 장조림. 아, 소고기인데 진짜. 아.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윤 씨들 돈을 안 받는다 내가. 어 김부장 난데 나 한 돈 100만 원만 급히 좀 꺼줄 수 있나? 금방 갚을게. 사장님 지금 회의 중이라서. 아 그래?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미안해. 어 정식아 난데 너 혹시 나 한 100만 원만 빌릴 수 있냐? 어 영철아 나 내상인데 너 난 100만 원만. 여보세요? 왜? 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아 뭐 사채 썼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 어떡해. 그럼 뭐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찾으면 파묻을 기세던데. 아 어떡해. 아 왔어. 어 손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이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저 어떡해요? 순간 판단이 되더라고요.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고 그랬죠 뭐.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그냥 가긴요. 난리였죠. 저를 파묻어버린다 어쩐다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죽일 테면 죽이라 그랬죠 뭐. 나 죽고 당신 깜빵 가고 어 그러자고. 어머, 막 그러셔도 돼요? 그런 놈들은 저처럼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또 약해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고시원도 알아냈을 정도면 여기도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머 진짜 그럼 어떡해? 주민등록 여기로 옮겼나요? 아니요. 절대 옮기지 말고 진희 씨 이름을 그놈들이 아니까 당분간은 여기서도 좀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분을 어떻게 숨겨요? 다른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놈들이 왔는데 이웃집에서 알려줘버리면 난리 나니까 이웃집에도 백진이라고 못 부르게 하고. 그래 너 진짜 그래야겠다. 그래봤자 맞닥뜨리면 어떡해요. 그래 그럼 어떡해요? 맞닥뜨리면 아닌 척 그냥 딱 잡아떼야죠 뭐. 어떻게? 밤에 봤다면서요. 그럼 걔들도 긴가민가 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야지 뭐. 아니면 아예 한국 사람 아닌 척 그 중국말로 막 엉터리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중국 사람인 척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 중국 사람요? 김부장 밤늦게 미안한데 회의 끝나고 전화해 준다더니 전화가 없어서. 나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꺼주면 안 돼? 우리 가. 지소가 우리 준비 다 됐어. 잘 자고 와. 잘 봐 아빠. 아빠도 같이 가지 왜? 내가 지금 이모 할머니 만날 때냐? 너네 엄마 생고생 시킨다고 밤새도록 원망만 들을 텐데. 아 알았어 그만해. 그나저나 돈은 구했어? 내일까지 넣어야 돼. 알고 있어. 못 구하겠으면 빨리 말해. 미리 계장이한테 부탁하게. 괜히. 아 구한다니까 진짜. 어휴 화를 내? 미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백진 씨. 뭐 하세요? 아니요 그냥 저... 뭐 누구 기다려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
저 죄송한데 혹시 나가시는 길이면 큰 길까지만 저랑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같이 가드릴게요. 근데 무슨 일로? 저분들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저도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네? 저랑 가시면서 저를 절대 백진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제가 중국 사람이 정말 중국말 하더라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저 사람들이 혹시 저 아는 사람이면 전 절대 백진이가 아니고 꼬징징이라고 해주시고요. 꼬징징? 우와 띵띵 그래 우와 따뜻짱 우와 찔린 짜이젠 사십표 컨퍼런스 짜오짠 지지지 땅바마 니하오마쇼쇼 다그다그 니하오 예 쉐쉐 니쇼마라 따뜻짜마 짜마 니 고맙습니다. 그냥 계셔도 되는데 가짜 중국말까지 해주시고. 뭘요? 앞으로 그 중국 이름으로 불러드려요? 꼬징징? 네, 부탁드릴게요. 그럼. 네. 아, 꼬징징? 꼬징징? 꼬징징으로 불러달라더니. 백진 씨! 네? 왜요? 내일 저녁에 엉덩이 보러 갈게요. 네. 잠시만 꽂으면 안 되냐? 부탁할 만한 데는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그래. 알았다. 다녀왔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 다들 이모님 댁 갔죠? 어. 저 들어갈게요. 아, 이거 혹시 노인들이세요? 그 사람들 따라오면 어떡하려고? 아. 어머, 꼬리 왜 이러세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아, 말도 마세요. 진희 씨는 곧 대라고 때리고 또 때리고 말은 또 얼마나 살벌하게 하는지. 아,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알려주면 안 되죠. 알려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위험해질 텐데 제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때리고 협박하는데도 제가 끝끝내 버텼더니 그놈들이 잠시만요. 아, 버텼더니 그놈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요? 그놈들이 아 뭔데요? 그놈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요? 약이라도 좀 발라드릴게요. 아 그놈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요? 끝까지 버텼더니 그놈들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존경한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아 어떡해요. 언제까지 버틸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버텨야죠. 괜찮아요. 저야 뭐 근데 또 가봐야겠네요.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녁 먹어봤자 배 때리면 다 토할 텐데요, 뭐. 왜 그러지? 배를 그렇게 때려요? 아, 그럼 안 되죠. 네. 저희 집에서 한 며칠이라도 지내실래요? 예? 아. 아, 그래도 돼요, 언니? 네, 감독님. 아, 지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 또 나가봐야 돼? 네 나왔다. 집 앞에는 남자들이야? 뭐? 누가 있어?